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 에디입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열심히 밤길을 달려서 제주 시나월드에 오랜만에 다녀왔는데요. 3년 전에 제가 시나월드의 뷔페 두 곳 랜딩 다이닝과 스카이온 5 다이닝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리뉴얼도 많이 되었다고 해서 3년 만에 두 곳 모두 다녀와 봤습니다. 이번에는 시나월드에서 광고 제안을 먼저 주셨는데요. 제가 연말을 맞아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광고비 대신 뷔페 식사권을 받아왔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두 뷔페 모두 다른 장점이 있는데 각각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음식이 베스트인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갈까요? 먼저 시나월드에는 랜딩관, 신화관, 메리어트관, 서머셋 이렇게 네 가지의 대형 호텔과 리조트가 모여 있는데요. 랜딩 다이닝은 랜딩관 G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가 있는 메인 로비와 바로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조식 뷔페와 석식 뷔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디너 뷔페 가격은 성인 1인 149,000원, 어린이 79,000원으로 3년 전보다 가격이 좀 인상되었지만 그만큼 퀄리티도 더 좋아졌습니다. 우선 랜딩 다이닝은 호텔 뷔페 하면 떠오르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 뷔페인데요. 자리도 넉넉하고 쾌적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해산물이 맛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먼저 요즘 겨울을 맞아 오이스터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통영에서 당일 수급받은 생굴을 가장 신선하게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굴철이라 그런지 생굴뿐만 아니라 굴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석화 그라탕이랑 훈제 석화인데요. 생굴은 향이나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만 그라탕과 훈제 석화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하나도 안 비리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석화찜까지 있어서 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뽕 제대로 뽑을 수 있고요. 굴 완전 신선함. 특히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칵테일, 하이볼, 시나월드 시그니처 맥주가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요즘 술집에서 하이볼 한 잔에 8,000원에서 1만원씩 하는데 좋은 안주에 술만 많이 마셔도 본전 제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일식 메뉴부터 살펴볼게요. 원래 뷔페의 시작은 회와 초밥이 국룰이죠. 초밥 종류로는 후토마키, 초새우, 요즘 제철 맞은 방어, 청미새우, 광어, 참다랑어, 도미, 연어가 있고요. 회 종류로는 겉을 살짝 익힌 참돔 마스카와 참다랑어, 광어, 방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어 지느러미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행복했고요. 확실히 회와 초밥 모두 싱싱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일본의 튀김꼬치인 쿠시카츠가 있었는데요. 보통 뷔페에서 자주 보이는 새우튀김이나 단호박튀김 같은 게 아니라서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튀김인데 시간이 지나도 꽤 바삭했고 특히 전복의 부드러운 식감과 튀김이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쿠시카츠 먹으려면 비싼 전문점에 가야 하는데 이렇게 뷔페에서 맛보기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좋았던 메뉴는 바로 랍스터와 대게. 사실 호텔 뷔페에서 가장 기대되는 메뉴가 이거죠. 결혼식 뷔페에 가도 갑각류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무한리필로 랍스터와 대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게는 이렇게 따뜻하게 먹는 찜대게와 차갑게 얼음 위에 있는 자숙대게로 먹을 수 있고요. 대게 주위로 뿔소라, 부채새우, 홍가리비, 자숙새우, 북방조개가 아주 예쁘게 대피되어 있습니다. 뷔페의 대게는 사실 엄청 맛있기가 쉽지 않은데 영덕 울진에서 단품으로 시킨 걸 당연히 따라갈 수는 없고 이 정도면 뷔페 대게치고 굉장히 촉촉하고 맛있었습니다. 랍스터는 생각보다 간이 약해서 소스랑 소금이랑 후추를 좀 뿌려 먹었는데 랜딩 다이닝의 음식들은 대부분 간이 강하지 않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육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LA 갈비, 양갈비, 꽃등심 스테이크 모두 기본 양념이나 소금간이 조금 약했는데 테이블마다 소금과 후추가 다 비치되어 있으니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육회, 뷔페에서 이거 안 먹으면 아쉽죠? 그리고 전복구이, 새우구이, 특이하게 메로구이가 나오고요. 양식 메뉴로는 페퍼로니 피자와 라이브 스테이션으로 볼로네제 파스타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월드는 또 중식이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탕수육과 팔보채, 그리고 크림새우가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부귀새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의 베스트 메뉴가 바로 이 부귀새우였는데요.
달달한 크림 소스와 톡톡 터지는 새우 튀김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음식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한번 먹은 음식을 또 담기가 부담스러운데 이 부기새우는 계속 리필을 했을 정도로 저의 베스트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비싼 중국 음식인 베이징덕도 있고요. 해물볶음밥과 소고기 야채볶음, 이게 완전 중식향이 강한데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찰떡이더라고요. 딤섬도 중국 스타일로 맛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갈치구이, 문어숙회 등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서 음식당 한 숟가락씩만 먹어도 배가 터질 지경인데요. 하지만 디저트배는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랜딩 다이닝도 그렇고 스카이온 파이브 다이닝도 그렇고 디저트가 하나같이 끝내주더라고요. 특히 화려한 쇼와 함께 만들어주는 머랭 아이스크림은 여기서 처음 먹어본 메뉴인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빵과 케이크 종류도 다 맛있어서 디저트가 들어갈 배를 꼭 남겨두시기를 바랄게요. 다음은 메리어트관 5층에 있는 스카이온 5 다이닝으로 이동합니다. 우선 이곳은 뷰가 아주 끝내주는 뷔페인데요. 메리어트관 호텔들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에 많은 그릴 기계들이 있는데요. 셰프님들이 여기서 고기를 구워서 내부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여기 스카이온 5는 그릴 메뉴가 아주 인상적인 뷔페입니다. 랜딩 다이닝보다는 규모가 작고 좌석 수도 적고 음식 수도 적은데요. 하지만 그만큼 음식들 하나하나의 퀄리티는 조금 더 보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이 뷔페에서는 맥주와 함께 와인까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데요. 음식들이 와인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라서 저와 일행들 모두 술 마실 생각이 없이 왔다가 술이 무제한이라는 말에 바로 와인과 맥주를 주문했고요. 여기가 그릴 메뉴 전문이지만 해산물의 퀄리티도 꽤 좋습니다. 초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하면 바로 만들어 주셔서 뷔페의 단점인 회전율과 상관없이 고퀄리티의 초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고등어 초밥이 독특하니 맛있었고요. 사시미는 연어, 참돔, 참다랑어 등이 나오고요. 해산물로는 굴을 포함한 다양한 조개를 먹을 수 있는 모둠 조개찜이 있으며 소라, 굴, 문어가 들어간 모둠 숙회,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문 무늬 오징어가 나옵니다. 무늬 오징어를 제대로 먹은 게 처음이었는데 한치의 부드러움과는 또 다른 무늬 오징어만의 부드러운 식감이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다음엔 무늬 오징어 전문의 집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육회는 그냥 육회가 아니고 타코와사비가 같이 섞여 있어서 두 가지 맛을 같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식감도 좋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종류의 한입거리 음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특이한 조합이더라고요. 성게알이 올라간 김부각이라던가 양송이 버섯 위에 올라간 트러플 버섯이라던가 푸아그라가 올라간 미니콘이라던가 캐비어가 올라간 와플까지 고급 식재료와 평범한 식재료가 합쳐진 재미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맛도 다 처음 느껴보는 조합의 맛이라서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 뷔페의 메인인 그릴 메뉴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비주얼부터 강력한 토마호크 소고기입니다. 비주얼만큼이나 상당히 맛있었고요. 특히 본메로우라고 해서 뼈에 골수를 먹을 수도 있는데 이 기름진 골수를 빵과 함께 먹으니 이게 또 엄청난 별미였습니다. 이 뷔페에서 저의 베스트 메뉴가 바로 이 토마호크였고요. 이거는 흑돼지 돈마호크인데 소고기만큼은 아니었지만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돼지 뼈 삼겹. 뼈에 붙은 삼겹살이 제일 맛있는 부위인 거 아시죠? 스테이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채끝 등심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새로 리뉴얼 되면서 추가된 메뉴인데요. 와규 보섭살, 양고기 어깨살, 돼지 등갈비가 맛있게 구워져 나옵니다. 보섭살과 양고기 어깨살은 처음 접해보는 부위였는데 뭔가 장조림처럼 죽죽 찢어지는 식감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라이브 그릴 메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해산물로는 전복, 랍스터, 관자가 있으며 요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맛있게 구워주십니다. 랍스터는 랜딩 다이닝과 비슷했는데 이 관자가 진짜 부드럽고 맛있었고요. 육류로는 꽃갈비살, 소안심, 양갈비를 즉석에서 구워주시는데 갓 구운 소 꽃갈비살이라니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나 육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뷔페였습니다. 또한 왕새우찜, 야채딤섬, 우삼겹찜 등 찜요리들도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식지 않은 뜨끈뜨끈한 음식을 바로 즐길 수 있는 게 이 뷔페의 최고의 장점 같네요. 다음은 눈이 즐거워지는 디저트류인데요. 랜딩관 만큼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하나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 두 뷔페 모두 디저트가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많이 유행하는 애프터눈 디세트 같은 게 사실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 이 정도의 맛의 베이커리를 잔뜩 먹을 수 있다면 애프터눈 디세트도 한번 먹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이렇게 시나월드에 있는 두 가지 뷔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랜딩 다이닝은 굉장히 넓은 만큼 음식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양하게 즐기기 좋았고요. 스카이온 5 다이닝은 음식의 종류는 적었지만 퀄리티가 높은 라이브 그릴, 라이브 스시 메뉴 등이 매력적인 뷔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랜딩 다이닝은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면 좋을 것 같고 스카이온 5 다이닝은 커플 여행으로 방문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네요. 두 뷔페 모두 정가는 149,000원이지만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이버 사전 예약 시 30%나 할인을 한다고 하니 조금 이른 연말 송년회를 시나월드 뷔페에서 보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개최하는데요. 랜딩 다이닝 6분, 스카이온 5 다이닝 6분을 추첨하여 각각 뷔페 2인 식사권을 선물해드립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많은 응모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제주의 구석구석 또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